네, 안녕하세요.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어제 업로드한 영상은 엊그제 업로드한 영상은 타폴리의 루프 스킨 시공하는 과정 플러스 샤크 안테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공하는 거를 편집 없이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편집 없이 시청하실 수 있게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했는데, 오늘은 루프 스킨 처음부터 끝까지 시공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저희 브리즈 코리아의 창원점, 지금 약 한 달 후에 오픈하실 경남 창원 마산 창원점 사장님께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지금 이 촬영하는 영상이 마지막 시험 때에 지금 올랐습니다. 예. 사장님 이제 사실 수 있으시죠? 네, 사실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타폴리의 필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거울이에요. 이렇게 유리 같아요. 네. 자,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시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완전 유리 같죠?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유리 같은 필름이 타폴리의 필름입니다. 필름이 정말 반짝반짝하죠? 루프 스킨 시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아, 참고로 저희 브리즈 코리아에서는 BMW 차량은 루프 스킨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공되고 있는 차량은 창원점 오픈하실 사장님 차량인데, 이거는 이제 연습 차량이니까요. 자, 연습인데 지금 완전 실전으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BMW 차량은 저희는 따로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샤크 안테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샤크 안테나, 여기 샤크 안테나가, 네. 이 위에 있는 샤크 안테나 말고 이 안쪽 내장재에 있는 샤크 안테나의 부품, 그 부품의 고장이 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또 루프 스킨 시공을 하고 이 부품이 고장이 나서 센터를 가면 루프 스킨 시공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얼토당토하는 또 이야기들을 또 가끔 해요. 물론 시공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유 없이도 고장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루프 스킨 시공한 샵에서 이걸 물어줘야 되는 상황도 아닌데, 사실 또 차주분 입장에서는 니네가 시공했으니까 물어줘라, 뭐 이런 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BMW 차량은 이제 시공을 안 합니다. 이제. 자, 지금 연습한 내용을 좀 까먹고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좀 알려주세요. 네. 자, 이렇게 두 명이서 필름을 올려요. 4명이서 올리면 더 좋겠지만은 4명이서 올리기에는 4명이 있는 샵은 사실 없죠. 사장 포함해서 직원 3명씩 있는 샵은 사실 많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2명이서 이렇게 시공을 많이 합니다. 자, 필름이 이렇게 올려졌죠. 앞에 조금 더 여유가 되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루프 스킨 필름을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그러면 필름을 좀 당겨가지고 필름을 좀 팽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유리하게 시공을 하시려면은 이 앞부위에 필름이 여유가 좀 더 많으면 아무래도 더 좋습니다. 지금 딱 필름 올리는 과정까지 봤는데 상당히 지금 카메라 의식을 했는지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 필름을 올려지면 앞유리 쪽, 앞유리 쪽에 필름을 양쪽에서 고정을 해줘요. 고정을 해줍니다. 고정. 자, 이 앞유리 부위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고정을 해주고요. 자, 뒷부분을 동시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윤활제를 넣고, 자, 고정을 시켜주고. 네.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팁이 뭐냐면요. 네. 이 부분을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가운데 부분. 가운데 부분을 양쪽에서 팽팽하게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고정을 시킬 때 이쪽 팔은 이쪽으로 당겨주시고, 이쪽 팔은 여기로 당겨주시고요. 하나, 둘, 오케이. 자, 가운데가 팽팽하게 이렇게 양쪽으로 고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고정이 잘 안 됐네요. 예. 고정이 안 되고 있어요. 고정이 왜 안 되냐면은 이 안쪽에 있는 이 물기를 제대로 빼준 다음에 고정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고정이 됐습니다. 네. 자, 영상이 끝나면 저 빠따 준비해 놓으세요. 네. 여기가 어디가 자, 뒤에 이제. 자, 지금 시공하는 거는 초보자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구하시고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분들이에요. 지금 시공을 두 번밖에 안 해봤어요. 자, 이렇게 물을 뿌리고 살짝 내려온 다음에, 자, 그 필름 위에다 이렇게 뭘 뿌리고 있죠? 자, 물입니다, 물. 필름 위에 물을 뿌리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타폴리에 필름은요, 굉장히 두껍고, 뻣뻣해요. 네, 두껍고 뻣뻣합니다, 필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당기기에는, 조금 여름철이면 상관없는데, 지금 같은 날씨에는, 지금 현재 10월달입니다. 10월달. 지금 같은 날씨에는 필름을 당기기에 조금 힘들어요. 그냥 당기기에.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물을 살짝 부어서 필름이 조금 노곤노곤해지게 만든 다음에 필름을 당겨서 이렇게, 자, 필름을 팽팽하게 당겨주는 거예요. 필름을 팽팽하게, 자, 이 부분. 자, 이쪽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이렇게 팽팽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까 이 정 가운데 이 기준을 시점으로 해서 뒷부분을 팽팽하게 지금 만들었고, 자, 이 앞부분. 앞부분을 지금 팽팽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냥 물 뿌리세요. 자. 뜨거운 물을 안 붓고 하니까 안 당겨져요. 보시면 이렇게 안 당겨집니다. 산이 많죠? 자, 뜨거운 물을 붓고, 자, 필름이 식기 전에 빨리, 빠르게, 예, 네, 빠르게. 예, 네, 빠르게. 하나, 둘. 그렇죠. 당길 때 여기를 좀 이런 식으로 당겨주세요. 그렇죠.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필름이 팽팽하게 당겨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루프스킨 시공에 거의 한 70% 80%가 끝난 거예요. 이 래핑은 루프스킨 뿐만 아니고 뭐 PPF 필름도 그렇고요. 뭐 래핑, 뭐 카스킨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루프스킨 이런 필름 시공하는 거는 이렇게 팽팽하게만 당겨져면 그냥 작업이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걸 만지실 필요가 없어요. 빨리 미세요. 자, 필름이 달라붙기 전에 빨리빨리 밀어주셔야 돼요. 이 타폴리에 필름은 접착력이 굉장히 우수한 필름이에요. 이거는 한번 시공이 되면 일부러 떼지 않는 이상 떨어지지 않는 필름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접착력이 좋아요.
그래서 필름이 올려지고 나면 최대한 빠르게 밀어주셔야 돼요. 최대한 빠르게. 여기 물을 이쪽으로 지금 옮겨놔 버렸어. 자, 이렇게 지금 촘촘하게 밀고 있죠. 물을 여기서 이쪽으로 빼라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확히 꽉 눌러가지고.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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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물기가 여기 지금 남잖아요. 네, 그렇죠. 가지고 와서 그렇죠. 오케이, 됐습니다. 정확히 뺐어요, 정확히. 자, 필름은 이렇게 한번 스키즈를 한번 딱 지나가면 그냥 붙어요. 그 정도로 접착력이 굉장히 무수한 필름입니다. 지금 루프스킨 같은 경우는요, 이 타폴리에필름, 이 필름을 조금 저하고 이렇게 좀 잘하는 분들이 이렇게 한 두 명이 시공을 하면은 약 한 10분이면 끝나요, 작업이. 올리고 뭐 하고 하는데 10분이면 끝나요. 나머지 이제 그 마무리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좀 걸려서 그러지. 솔직히 딱 필름 올리는 건 10분이면 끝납니다.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은요. 자, 엊그제 업로드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타폴리의 루프스킨 필름은 수명이 약 12년 나와요. 약 12년. 약 10에서 한 12년까지. 현존하는 지구상에 있는 이 루프스킨 전용 필름, 자동차 랩핑 필름 말고요, 이 루프스킨 전용 필름이에요. 타폴리에는 이 루프스킨 전용 필름 중에 단연코 최고의 제품이고요, 높은 광택력,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유리 같은 표면, 그리고 긴 수명, 약 10에서 12년의 수명이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루프스킨 시공을 하는데 보통 시중에 15만원에서 약 20만원에서 25만원까지, 그러니까 뭐 15에서 25만원까지 하는 제품들, 그 제품들 시공하신 분들, 하셨던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한 2년, 3년, 길게는 4년 지났을 때 필름 상태가 어떻게 되던가요? 아마 필름이 갈라졌거나 필름이 수축을 했거나 필름 표면에 광이 싹 죽어서 무광이 됐거나 그런 경우를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분들 그렇게 상태가 안 좋아지면도 재시공을 하겠죠. 그러면 필름을 제거하는 비용 플러스 재시공하는 비용, 그렇게 되면은 총 합쳐진 비용이 얼마가 나올까요? 최소 50만원 나옵니다. 최소 50만원. 자, 근데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수명 10에서 12년 나오는 이렇게 유리 같은 표면에 타폴리에 필름 시공 가격은 35만원이에요. 승용차 기준에. 35만원입니다. 이 필름이 지금 국내에 수입되고 출시해서 시공한 게 지금 한 15년 됐어요. 15년 전 가격이 35만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제품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해서 재시공하고 제거하는 비용 또 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35만원, 초기에는 좀 비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공으로 오랜 시간, 그리고 15에서 25만원의 제품들이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유리 같은 광택력, 이런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타폴리의 필름이고요. 현재 지금 시중에 블랙 PPF라고 해가지고 PPF 필름을 갖다가 루프스킨에 적용해서 블랙 PPF를 시공하고 있는 샵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블랙 PPF 필름 물론 좋습니다. PPF 본연의 그 도장면을 보호하는 효과 플러스 루프스킨 효과까지 좋아요.
근데 가격이 제가 저희는 취급하고 있지 않지만 가격이 한 50에서 뭐 비싸게는 65만원까지 간다고 그래요. 어떤 제품을 선택하시냐는 차주분의 이제 몫이고요. 이제 합리적인 가격에 이런 보시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런 유리 같은 광택력 그리고 긴 수명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타폴리에필름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브리즈 코리아에서도 타폴리에 제품만을 취급하고 있는 이유가 저가형 제품을 시공을 하게 되면 당장은 시공이 편하고 편리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시공을 한 차주분의 입장에서 2년, 3년, 4년 후에 필름이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요. 과연 주위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나중에 차를 또 재구입했을 때 브리지 코리아를 찾아올까요? 그러기 때문에 애초에 안 좋은 제품은 취급조차 하지 않는 게 저희 브리지 코리아입니다. 국내 최정상급의 제품 또는 전 세계에서 특허받은 제품, 이 세계적으로 가장 좋다는 제품들만 취급하고 있는 게 저희 브리지 코리아고요. 그 중에 그 한 가지 제품 아이템이 이 루프스킨 중에 타폴리에라는 필름이고 지금 이 타폴리에 필름 시공하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물론 내가 시공하는 게 최고다라고 항상 어느 시공점을 가든 홍보를 할 겁니다. 내가 쓰는 게 최고야. 야, 정말 유리 같죠? 센스있게 또 네. 자 보십시오. 저희 디프코리아의 SI 함유율 유리막 코팅 규소 SI 함유율 97%짜리 제품 퓨어힐 유리막 코팅입니다. 자 이 필름 위에다 올려놔봤어요. 이렇게 데칼코만이라고 하죠. 정확하게 거울에 비치는 것 같은 네, 이런 효과. 그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 많이 넣으시죠? 차 구입하실 때 파노라마 선루프가 울고 갈 정도의 그 정도의 유리 같은 효과, 유리 같은 효과. 이게 타폴리에 필름이에요. 그러니까 타폴리에 필름은 전국의 브리즈 코리아, 전국의 브리즈 코리아 매장에서 시공이 가능하고요. 브리즈 코리아는 각 지점별로 전화번호가 있는데 또 통합번호가 있어요. 1688-2526으로 전화를 걸으시면 그 멘트가 나와요. 멘트 무료 전화예요. 이거는 1688-2526 브리즈 코리아의 전국 통합번호 1688-2526은 무료 전화예요. 무료 고객님이 전화를 거시면 통화 요금이 안 나갑니다. 전화를 걸면 이 상담원이 아니고 이렇게 아가씨가 아가씨 멘트가 나와요. 아가씨 목소리 멘트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역, 그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 그 지역은 몇 번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그 번호를 누르시면 해당 프로샵으로 바로 직통으로 전화가 연결이 되고요. 전화를 거시는 분은 요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무료 전화예요. 그렇게 해서 예약도 하시고 상담도 가능하십니다. 브리즈 코리아 전국 통합번호는 1688-2526이에요. 2526. 자, 이렇게 이제 필름이 올려지는 걸 보여드렸고요. 이거를 마무리하는 과정,
마무리하는 과정은 뭐 딱히 크게 뭐 큰 게 없어요.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고 안쪽으로 말아넣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나머지 부위는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이 앞쪽 그 고무에 필름을 말아 넣는 거 그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을 시공되는 영상 루프스킨 시공되는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필름을 이렇게 쭉 자르고요. 자 필름 자르는 거 정확히 알려주세요 실장님. 칼날을 너무 눕혀놓으니까 자르기가 힘든 거예요. 칼날 조금 더 집어넣고 살짝만 나오게 한 다음에 자 유리에 맞춰서 쉐이빙을 쳐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칼 접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자 한번 찍어주세요. 자 칼날을 최대한 조금 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안에 고무가 있어요. 고무 보이시죠? 이 칼날을 많이 빼면 이 고무를요 고무를 잘라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칼날을 최대한 조금 빼세요. 이렇게 최대한 조금. 그리고 나서 필름을 살짝 여유를 주시고 자 가운데서부터 자 칼날을 필름을 뚫어서 넣은 다음에 유리에 자 유리에 놓고 그대로 쉐이빙을 치는 거예요. 썬팅 하신 분들 알 거예요. 쉐이빙 이 칼날을 이 앞유리 끝에 벽에 대고 쭉 긁고 오는 거예요. 자 이게 쉐이빙입니다. 자 보세요. 그대로 잘라서 탁.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칼날을 자 여기 놓고 유리에 쭉 그으면서 쉐이빙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유리에 대고 쭉 쉐이빙을 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쉐이빙을 친 다음 반대편도 하시고 자 이 다음에 이제 이 필름 안쪽에 자 필름 안쪽에 자 고무이죠 고무 이 고무 안쪽으로 필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감을 하는 겁니다. 칼 잡는 법부터 해서 다시 알려주세요. 이쪽으로 자, 칼 잡는 법부터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잘리게 잘렸는데 예. 여기 넣었으면 칼을 넣었으면 손을 보세요. 손 딱 잡고 이제 딱 지탱하는 거 여기다가 예, 지탱을 해서 위에 지탱을 시켜서 네. 쭉 해서 딱 잘라주면 됩니다. 너무나 쉽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잡으면 불편해요. 안 돼,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딱 정확히 잡으려면 손 모양이 이렇게 치고, 나와야 돼요. 여기서 딱 이렇게.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옆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약간 기울인 다음에 이렇게 쭉. 그렇죠. 이렇게 하고 지금 보시면 새끼 손가락이 딱 그 닿는 게 보여요. 새끼 손가락 딱 하고 새끼 손가락을 딱 지탱을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들려 있으면 손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딱 지탱을 시키고 쭉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쉐이빙을 해주고. 자, 이거 앞유리 안쪽 고무 안쪽으로. 필름을 말아 넣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지금 촬영하는 루프스킨 시공하는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잠깐만요. 또 더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고무 안으로 이 헤라를 하나 넣고요. 그 다음 헤라를 갖다가 네, 눌러주면서 필름을 안 넣어주는 거예요. 자, 천천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네, 가십시오. 쭉 가세요. 네, 천천히. 자, 이런 식으로. 자, 한쪽 헤라. 자, 이쪽. 이쪽에 있는 헤라는 고무를 들어주고, 이쪽에 있는 헤라는 이제, 필름을 눌러주는 거예요. 고무 안으로. 자. 식으로 자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그 작두기법이잖아요. 작두기법. 네, 작두기법. 자, 이게 작두기법이에요. 차근차근 물을 빼주는 거죠. 자, 이렇게 고무 안으로 정확히 한번 눌러주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말 쉽죠? 자, 한번 이쪽 끝에까지 마무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헤라가 오면서 눌러주면서 마무리. 자, 고무 안으로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자, 위에 면 한번 닦아가지고 광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 촬영하기 처음에 그 영상의 촬영과 지금 루프 스킨을 하고 있는 영상 촬영을 봤을 때 확실히 루프 스킨 하니까 촬영이 이쁘죠. 루프 스킨은 어떤 분이 이제 그 열 차단이 되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썬팅 필름이 아니고요. 루프 스킨 필름은 장점이 뭐냐면 뭐 장점은 아니지만 효과 차량이 좀 더 낮아 보여요. 좀 더 낮게 보이는 이런 스포티한 효과. 그리고 외관에서 좀 더 묵직한 느낌. 차량이 좀 더 묵직해져요. 묵직하게 보이죠? 네, 그런 효과. 그 다음에 좀 스타일리쉬해집니다. 스타일리쉬. 네. 예쁘잖아요. 그런 효과예요. 신차를 구입하시면서 그 선루프, 파노라마 선루프 사실 사용도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파노라마 선루프를 왜 넣을까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는 차량과 없는 차량은 그 외관 이미지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더 이뻐 보이려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는 옵션으로 넣어서 출고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파노라마 선루프 넣으시려면 선루프 옵션 가격만 한 14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루프스킨은 35만원의 비용으로 아주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고 파노라마 선루프 유리와도 흡사한 이런 탑폴리에 필름, 이렇게 저렴하게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루프 옵션 넣고 사용도 안 하실 거라면 이렇게 루프 스킨으로 시공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선루프가 있는 모델은 인슬라이딩 선루프죠. 선루프가 있는 모델은 선루프 안쪽으로 필름을 여유를 줘서 안쪽으로 필름을 다 말아 넣어드리고요. 선루프가 없는 모델은 좀 더 시공이 편합니다. 선루프 마감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공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폴리의 루프스킨 시공 시간은 시공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그리고 차량에 따라도 달라요. 약 1시간에서 길게는 2시간, 3시간 걸리는 차량도 있어요. 그래서 약 1시간에서 2시간 반 이 정도 걸린다고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타폴리의 루프스킨. 자, 내 차량을 좀 더 예쁘게 꾸미시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좋은 제품으로 시공을 하고 싶으시다면 타폴리의 루프스킨, 현재 현존하는 루프스킨 전용 필름 중에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필름이에요. 타폴리의 루프스킨 시공을 추천드리고요. 타폴리에는 시공하는 샵들이 많긴 한데 그렇다고 뭐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 전국에 많은데, 자, 저희 브리즈 코리아에서도 타폴리의 루프스킨을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브리즈 코리아로
상담이나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사폴리의 노프스킨 시공되는 과정을 보여드렸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나 재밌는 시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